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하나 알아볼 건데 어렵진 않습니다. 크로스트로 크루데레가 닷다죠. 크로스라고 봐도 괜찮아요. 닷은 공포. 공포인데 포비 하면 공포증인데 그 공포증 환자면 포비 그렇게 해요. 환자. 자, we arrived in time. 우린 제때 도착했다. It's all intact. 건드린 건 아무도 없다. 온전하다. 예, 여기 움라우트 있는 거죠, 움라우트. Breeders team can contain this. Breeders team은 이걸 막을 수 있다. Even so, 그럼에도 불구하고, Langdon felt jumpy. 튀쳐나올 듯 했다. 옛날에 제가 뭐 어떤 학원에 다녀서 했는데, 뭐, 호랑이 가죽 뺏기는 법 얘기해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jumpy. 아예 막뛸 듯하고, 몸이 튀쳐나갈 듯 하는 거예요. 불안불안한 거죠. As life strong. 라이프롱이네요, 라이프롱. 라이프롱. 아이고, 이게 또 뭡니까? 이게 뭡니까? 에, 평생, 뭐뭐로서, 이런 거죠. He knew he would be anxious. anxious, 걱정하는 거죠.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거죠. Down here, 여기에서는 불안했다, 걱정했다. Under any circumstance, 어떤 상황 하에서라도. Something about dozens of birds. 뭐 대략 수천 톤의 수천의 흙이 호버링 오버헤드 머리 위쪽에서 떠돌고 있다. Supported by nothing but 겨우 불과 decaying pillars 썩어 부패하고 있는 그런 기둥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다 이런 거죠. 에이 들어갈 때는 크로스로 포비 하면 안 되고 크로스로 포비가 답이고요. 아고라는 광장이죠. 광장 공포증. 그 다음에 에그라포빅이면 역시 요거와 마찬가지로 포빅 비큐로스일 때도 있어요. 광장 공포증 환자. 에크로포비아는 에크로벳이 아시죠? 에크로벳. 에크로벳 고개에 사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니까 고소 공포증이죠. 쭉 내려가면 점피 흠칫하는 튀어오르는 안달하는 이런 거죠. 앵셔스는 원래 이게 K로 발음이 되기 전에 엥엥 근데 K로 발음하는 거나 뭐 K나 G나 비슷해요. 그래서 ANG로 저 같으면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개래. 그러면 이게 초코 목이 걸리거나 또는 스트랭글 목이 이렇게 목을 메는 거죠. 그래서 목메이게 갈망하거나 염려하다 해서 온 거예요. 안개래. 사실 뭐 앵거라고 하는 명사는 그는 라틴 계통이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긴 한데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에그로포비아. 아고라가 광장인 거 아시죠, 여러분? 뭐 다음 아고라가 있으면 아고라는 뭐 모이는 거죠, 사람들이. 아게레인이 게더의 뜻이에요. 그리고 포비아는 공포고요. 에크로포비아 고소 공포증. 에크로벳 고고사가 에크로스 높은 곳에서 있는 거죠. 크로스로 포비아 밀폐 폐쇄 공포증. 에, 크로스트롬이 이렇게 뭐 빗장이란 뜻으로도 쓰이는데 원래 닫은 닫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원래 크라우데레 이게 투 크로스와 같은 뜻이 되죠. 그래서 크로스로 포우브 크로스로 포우브 포우브 그럼 폐쇄 공포증 환자. 그래서 답이 A번이 된 거죠. 참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